안녕하십니까, 하 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수성구 상동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매물은 펜트하우스급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매물 영상에서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앞에 여기가 동일 하이빌입니다. 동일 하이빌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바로 이 건물 한 컷에 다 담기지도 않습니다. 엄청 큰 대형 건물인데요. 오늘 이 건물 주인 세대는 멋진 독채로 되어 있어요. 식구수가 많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대가족이 거주를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에게 정말 딱 알맞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도 우선 교통이 좋아요. 바로 신천대로와 앞산 순환도로 인접해 있고 차량으로 한 5분? 한 3분 하면 충분히 신천대로랑 앞산 순환도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 남쪽 방면으로 수성못, 운동삼아 수성못 가시기도 좋은 그런 위치입니다. 오늘 건물은 여기 북쪽 10m 도로 접하고 있고요. 보시면 주변에 이제 1층에는 이런 상가들이 다 입점이 되어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여기 뒤에는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같이 끼고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동안도 차량이 계속 왔다 갔다 그리고 뭐 출퇴근 시간이면 이쪽으로 많이 차량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에서 서쪽 방면으로 바로 드랑길이 있는데요. 대구 대표 먹거리촌 아니겠습니까? 드랑길 도보로도 충분히 이용을 가능하니까 생활적으로나 교통적으로나 참 편리한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우선 1층, 2층은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과 4층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1층, 2층 상가. 여기서 장점이 어떤 게 있냐면 상가는 상가만, 주택은 주택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1층이야 여기 도로변에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2층은 별도로 여기 계단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상가에 오는 손님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공간을 잘 짜놓으셨는데요. 우선 주인 세대 현재 비워뒀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멋진 건물 새로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 여기 건물 내부 일단 주차장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먼저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건물 뒤편에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본 건물이 접한 도로는 여기 남쪽 4m랑 북쪽 10m 접하고 있는 양길 물고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뒤편은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리의 주인 세대. 아, 정말 멋집니다. 방이 개수가 너무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일단은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시켜봐 드리고요. 주차장은 앞쪽으로 3대 그리고 안쪽으로 5대 총 8대 주차 공간이 있고요.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 들어왔습니다. 우선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1층부터 2층, 3층, 4층까지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2층도 상가만 있는 게 아니라 임차인 세대 구성이 또 주택이 있습니다. 또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복도 내부 느낌은 2층, 3층, 4층 전체 다 동일한 느낌으로 인테리어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파벽을 붙여놓고 포인트로 파벽을 붙여놓고 그리고 여기 복도에는 이렇게 미장을 해서 면을 이렇게 골게 다져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입자 이제 주택으로 쓸 수 있는 구조가 두 가구가 있는데요. 2층에는 4룸 하나가 그리고 2룸 하나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에는 거기서 3룸이 하나 더 있습니다. 3층에는 4룸 하나, 3룸 하나, 2룸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층고가 다른 집보다는 확실히 높게 보이실 거예요. 그 점이 또 이 주택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리 오늘 하이라이트로 주인 세대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엘리베이터는 여기 8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제리층 독채입니다. 독채는 뭐 계단으로 올라오실 수도 있고요. 엘리베이터 바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우선 독채 주인 세대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이 건물 땅이 무려 110평이나 되는데요. 110평에 주인 세대 독채라 정말 기대하기도 좋은
그런 내부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현관 들어서면 바로 여기도 신발장 쪽에도 공간이 꽤나 넓게 신발장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우선 중문, 중문은 여기 전동 자동문입니다. 이렇게 중문 열면은 자동문, 이렇게 중문이 열리고요. 우선 신발 하나 신고 외부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 문짝이 얼마나 크면은 중문 사이즈도 엄청납니다. 신발장 저기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도 키 큰 장으로 아주 커다랗게 신발장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우선 여기 현관 기준으로 좌측, 우측 어디부터 볼까요? 메인인 바로 이제 거실 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가보기 전에 바로 현관 옆에 복층으로 오를 수 있는 계단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 여기는 저 중간 복도 쪽에는 이렇게 장이 짜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말이 이렇게 짜여져 있어서 무슨 물품 같은 거 보관하기에는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복도에도 심심하지 않게 간접등을 또 다 시공을 해두셨네요. 자,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거실 들어가는 쪽인데요. 거실 들어가는 쪽도 이렇게 아치형을 그려놓고 인테리어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거실 사이즈가 굉장합니다. 이렇게 높게 보여드리면 가늠이 가실 거예요. 이 집이 엄청 큽니다. 창도 여기 서쪽과 남쪽으로 창을 빼두셨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개방감이 큰 주택이라고, 큰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천장에는 다운라이트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 야, 거실이 크다 보니까 천장형 에어컨도 두 대나 설치를 해두셨습니다. 거실 공간은 뭐 집에 누구를 초대해도 정말 입 벌어지는 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 주방인데요. 주방은, 야, 주방도 집이 너무 커서 이 주방이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주방 여기 장을 어두운 톤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그렇게 또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장도 엄청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한 칸 있고, 그리고 여기도 한 칸 이렇게 장이 짜여져 있고요. 냉장고는 김치냉장고, 냉장고, 냉동실까지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 11자 주방으로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장을 짜놓으셨고요. 그릇 좋아하시는 분들 보관하실 공간이 많아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쪽에는 보조 싱크도, 보조 주방도 이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리 같은 거 하실 때는 여기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환기창도 하나 만들어 두셨네요. 여기도 장을 짜두셨고, 안쪽에는 이제 세탁실, 세탁실이 한번 몰라실이 있는 공간입니다. 아우, 이 공간도 엄청 넓습니다. 건조기랑 세탁기 넣는 사이즈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거실하고 이제 주방 공간 보여드렸고요. 이쪽에 우선 방이 한 칸 있습니다. 요 방은 만방은 아니고요,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인데 요거를 좀 다른 공간으로 좀 꾸미셔서 뭐 손님 방으로 쓰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에어컨 기본 옵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방으로 들어가는 쪽에 여기 공용 화장실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 이제 손 씻을 수 있는, 외출하고 들어오면 바로 손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고요. 안쪽으로는 샤워하고 씻을 수 있는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는 하나, 둘, 셋, 넷, 방이 네 칸. 네 칸 있고, 앞쪽까지 하면 방이 다섯 칸 있는 구조이고요. 여기 작은 방 하나 있고, 여기는 옆방보다 좀 사이즈가 큰 방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작은 방 치고는 제일 큰 구조입니다. 자, 이거는 거의 뭐 50평대 안방이라도, 50평 대지에 지어진 주인실의 안방이라 해도 이럴 정도의 그런 사이즈이고요. 그리고 이 건물 주인분이 사는 바로 안방이 되겠습니다. 웬만한 뭐 거실이라고 해도 될 만큼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바닥도 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안쪽에 여기는 시스템장 짜놓고 드레스룸으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방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옆쪽에는 욕실, 내욕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샤워 부스, 그리고 여기는 변기, 이동이 엮여져 있고 세면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조정 욕조, 조정 욕조까지, 욕조도 욕조가 아니면 이건 탕입니다. 탕 사이즈가 너무 좋고 가로창 하나 놓고 욕실도 답답하지 않게 이렇게 욕실 공간 마감을 해두셨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오늘 주인실에 여기 복층 공간이 있는데요. 우선 복층 올라가기 전에 우선 건물 내용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3개와 2룸 2개, 3룸 하나, 4룸 2개 주인실에 총 9가구에 북쪽 10m, 남쪽 4m 접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대지는 365제곱미터, 건물은 651제곱미터, 대지구평 산산시 110.5평, 건물 197평입니다. 22년 3월 10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초기 나온 금액에서 가격이 다운된 금액입니다. 5억이나 절충이 되었고요. 현재 매매가 29억 9천에, 대출은 14억 6천, 임대보증금 8억 1천만원, 현재 인수가격 7억 2천입니다. 주인세대 거주를 하신다 하시면 인수가격 10억 2천에 인수가능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에 나오는 수익 만신시 605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두 가구가 거주를 한다고 하면 인수가격 굉장히 좀 메리트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건물은 대출에 대한 부분도 그게 전부 다 세를 넣고 나면 나오는 수익에서 대출을 쳐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도 좀 적으실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급이 거의 뭐 펜트하우스입니다. 아파트에 살면 대출 부분은 대출대로 나가야 되고 월세 부분은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오늘 부분은 월세에서 대출 부분 충분히 충당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복층 공간입니다. 복층 공간도 어마하게 사이즈가 크게 뽑혀져 있습니다. 야, 여기는 뭐 방이 한 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방을 짜놓으면 한 칸, 두 칸, 세 칸까지 방 두 개 거실 하나 나오는 그런 사이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복층에도 여기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복층에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층에 내려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복층에도 욕실 하나 만들어 두셨고요. 이쪽으로 나가볼게요. 자, 옥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옥상 여기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이쪽이 북쪽 방향이고요. 여기 서쪽으로는 동이 하이빌 아파트 바로 보이고 신천대로 그리고 앞산 순환도로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건물 여기 동쪽, 동쪽으로 올라가면 저기 드랑길과 그리고 지하철 3호선, 3호선은 사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여기 드랑길 바로 인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수성호텔도 정면에 보이는 위치입니다. 오늘 매물, 제가 주인세대 촬영을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보여드릴 게 많은 집이고 그만큼 설명을 드릴 게 많은 집이라서 이렇게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직접 거주를 하실 분들, 식구수가 많거나 방수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화되게 지어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팀장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매매 가격, 초기 매매 가격에서 가격이 반이 다운된 금액이니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